민주통합당은 국가정보원이 직원들을 동원해 문재인 대선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상에 조직적으로 유포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. 이 같은 제보를 받은 민주당은 11일 저녁 7시경 서울 역삼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경찰과 선관위에 국정원 직원 김아무개 씨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고했습니다. 민주당은 김 씨가 국정원 직원으로 국내 정치 현안과 관련해 인터넷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. 현장에서 김 씨와 마주친 기자가 국정원 직원이 아니냐고 재차 물었지만 김 씨는 아니라고 강하게 부인했습니다. 오늘 진짜로 내곡동에 가신 적은 없으신가요? 뭐 때문에 그러시는데 지금? 아니 그 아마 제보하셨던 분이 아마 그런 것들 때문에 제보하신 것 같은데. 그런 것들이 뭔데요? 아니 근데 혹시 그 내곡동에 국정원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으셨어요? 하지만 잠시 후 김 씨의 신분이 국정원 직원인 것으로 확인되자 민주당과 경찰, 선관위 관계자들은 김 씨에게 노트북 등의 수사 협조를 요구했습니다. 오피스텔 안에 있는 김 씨는 문을 걸어 잠근 채 이를 거부하며 수시간째 대치 중입니다. 협조 부탁드릴게요. 수사경찰서 수사과장 권은희입니다. 신고된 내용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십시오. 대치가 계속되자 민주당은 김 씨가 불법 선거의 증거물을 없앨 수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. 경찰은 현장을 보존하고 민주당 관련자 입회하에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조사해야 한다는 겁니다. 이렇게 시간 끄는 것은 시간을 끌어서 증거를 인멸하겠다는 것 이외에는 다른 아무것도 없지 않는가. 대선을 불과 일주일에 앞둔 시점에서 발생한 국정원의 불법 선거 개입 의혹이 민간인 사찰 같은 권력기관의 권력 남용일지 아니면 잘못된 제보로 인한 단순 해프닝에 불과할지 그 결과가 주목됩니다. 오마이뉴스 강현준입니다.